지난달 중순 65년 만에 폭우가 내린 이후 5월 31일에 오키나와에서 시간당 110mm의 폭우가 쏟아진 이후 홋카이도를 제외하고 일본 열도 전역에서 큰 비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5월 31일 장마전선이 오키나와에서 시간당 110mm의 집중호우를 뿌리고 나서 큐슈에서 시코쿠 지방, 주고쿠 지방, 도호쿠 지방까지 일본 거의 전역에서 장마로 인한 집중호우로 인하여 산사태와 도로 침수가 발생하였습니다. 3년 전 2020년부터 기후변화로 인하여 일본에 계속하여 집중호우로 산사태와 도로 침수 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발생 지역은 거의 똑같습니다. 그 지역이 그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왜 제대로 대비를 못하고 있는지 이해가 어렵습니다. 벌써 3년째 같은 상황입니다. 물론 산사태는 아직 급속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사람이 피할 수가 없으므로 규모에 비해서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피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침수 피해 같은 것들은 사람이 보면서 피할 수가 있는데 왜 미리 대비를 시키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산사태 역시 지질이나 지형 특성에 맞게끔 토목공사를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제대로만 토목공사를 지형 특성에 맞게 했다면 산사태도 발생 안 할 수 있습니다. 도로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최근 3년 동안 기후변화로 일본 내 거의 전역에서 비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토양 액상화 현상에 의하여 지반이 약해지면서 산사태 등이 일본 열도 전역에서 발생 중이므로 일본 기상청에서는 폭우가 오면 산사태, 토사재해 경보만 발령할 것이 아니라 가령 구마모토현에 토사재해 경보가 발령되었습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만 알려주면 안 됩니다. 최근과 같은 기후변화로 인한 특수한 기상이변의 상황 하에서는 일본 전국적으로 산사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산사태 최악지역을 이미 올 초에 작년 경우를 조사하여 미리 최악지역들을 조사한 후에 큐슈에 집중호우가 오면 조사된 취약지역들을 좀 더 상세하게 어느 지역에 산사태 가능성이 있다고 일본 국민들한테 말을 해줘야 하는데 일본 기상청의 뉴스를 보면 모두 그냥 구마모토현, 사가현, 토사재해 경보 발령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끝입니다. 이런 식이면 노약자들은 대처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산사태 등의 토사재해 등에 대한 실태 파악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일본 주민들은 어떻게 조심해야 할지 어느 지역이 위험한지 전혀 감이 안 올 것입니다. 차라리 이런 경우라면 만약에 내일 6월 23일 목요일에 큐슈 구마모토현에 집중호우가 예보되었다면 산 위에서 무슨 공사가 되고 있고 하면 구마모토에 공사가 있는 지역은 산사태 등의 토사재해 피해가 난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비가 오게 되면 피하는 게 맞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일본인 분들은 스스로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도로나 주택공사가 최근 있었다면 집중호우 예보가 있으면 미리 대피하셔야 합니다. 한국의 날씨 소식입니다. 내일 6월 23일 목요일부터 전국이 장마철에 들어섭니다. 25일 오전까지 이어지는 장맛비는 최대 120mm 이상으로 많은 양이 쏟아지겠습니다. 내일 23일은 중국 중부지방 저기압이 동반된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우리나라 전역에 빗방울이 떨어질 것입니다. 계곡, 하천 근처에서 야영을 자제하고 하수도 역류 등을 조심해야 하며 하천변 산책로나 지하차도 고립 가능성을 유의하는 한편 저지대 침수, 하천 범람 등에도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